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오우츠츠키 토네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네리는 육도선인인 오우츠츠키 하고르모의 동생인 오우츠츠키 하무라가 신미의 껍데기인 외도마상을 지키기 위해 달로 이주해 일군 달의 오우츠츠키 일족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하무라가 죽기 직전 앞으로 태어날 달의 오우츠츠키 일족의 배관을 자신의 전생 안에 봉인하라는 유언과 훗날 자신의 형인 하고르모가 만든 세계가 차크라로 인해 불안정해지면 그 세계를 파괴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바람에 일족원들은 전부 태어남과 동시에 배관을 적출당하게 되어 눈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무라의 유언 중 하고르모가 만든 세계를 파괴하라는 의미는 사실 하고르모가 만든 인종, 즉 인술 시스템을 파괴하라는 의미였으나 달의 오우츠츠키 일족 내에서 하무라의 유언을 제대로 이해한 본가와는 달리 분가는 세계 자체를 파괴하라 받아들였고 결국 그 유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본가와 분가 간의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대립 끝에 분가는 하무라의 전생안을 탈취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천년간 배간의 힘을 흡수한 하무라의 전생안은 달을 움직이게 하고 박살난 지구를 회복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품은 상태였기에 본가는 분가에 의해 멸족에 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토네리는 분가의 후손으로 차크라를 병기로 사용하는 인류, 즉 지구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배간을 적출당해 눈이 없는 토네리는 전생안을 개안하기 위해서라도 배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전생안이란 배간의 상위 동술로 사륜안에서 윤회안으로 발전시키는 것 못지않게 특수한 조건을 타고나야만 개안할 수 있는 동술이며 그 위력 또한 윤회안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조건만 보자면 매우 간단합니다. 전생안을 개안하려면 딱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오우츠츠키 일족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차크라를 가지고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순도 높은 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배관을 적출당한 달의 오우츠츠키 일족원들은 아무리 특수한 차크라를 가지고 태어나도 전생안을 개안할 수 없었고 멸족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소수의 본가의 사람들이 지구에 내려와 휴우가 일족을 이루었으나 오우츠츠키의 피가 옅어서였을까? 특별한 차크라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어 전생안을 개안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네리는 선조인 하무라와 비슷한 특수한 차크라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순도 높은 배관만 있다면 전생안을 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휴가 일족 중 순도 높은 배관을 가진 휴가 히나타와 하나비였고 그는 하나비를 납치해 그녀의 눈을 빼앗아 자신의 눈에 이식했습니다. 물론 히나타가 아닌 하나비의 눈을 빼앗은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사실 히나타의 배관은 지구에서 가장 순도 높은 배관을 지녀 오우츠츠키 일족원들조차 그녀를 배관의 공주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토네리는 히나타에게 반해 그녀와 결혼하고 하무라의 전생안을 이용해 지구를 멸망시킨 뒤 새로 태어난 지구에서 히나타와 함께 살기 위해 하나비의 눈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네리는 전생안에 대한 집착 못지않게 히나타에 대한 집착도 매우 심했고 그는 하나비의 눈을 이식한 뒤 바로 히나타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히나타의 마음속엔 오롯이 나루토로 가득해 토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히나타는 그저 동생인 하나비를 구하기 위해 토네리를 따르는 척만 했습니다. 토네리 또한 자신을 선택한 히나타에 대한 감동이 길지 못했던 것이 히나타의 마음속이 나루토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네리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히나타에게 하무라의 유언대로 지구를 파괴한 뒤 지구가 안정될 때까지 긴 잠에 빠질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달의 오우츠츠키 일족의 고통으로 만든 하무라의 전생안이라 말했습니다. 히나타는 토네리를 만나기 전 오우츠츠키 본가의 무덤에서 환영을 통해 과거 달의 오우츠츠키 일족에게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본가의 망령들과 하무라를 만나 전생안을 파괴해달라는 부탁과 하고르모가 만든 세계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히나타는 토네리를 따라다니면서 하무라의 전생안을 발견하게 되었고 몰래 그곳을 찾아가 부수려 했으나 토네리에게 발견되어 무산되었고 히나타가 토네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으나 토네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 분노해 히나타를 세뇌시켜 인형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히나타와 결혼식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나루토의 방해로 결혼은 무산되고 세뇌마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토네리는 다시 히나타를 세뇌시키려 했으나 마침 전생안의 마지막 태동이 발생해 히나타를 놓치게 되었고 그 틈에 나루토와 히나타가 힘을 합쳐 하무라의 전생안을 파괴시켰습니다. 천년간 오우츠츠키 일족의 모든 눈을 바쳐가며 만든 보물이 한순간에 깨지자 토네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자신이 개안한 전생안을 이용해 지구와 나루토를 부수고자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경험, 주인공 버프,
애인의 응원까지 더해진 나루토를 토네리가 막기엔 부족했고 결국 토네리는 나루토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비의 눈을 히나타가 직접 회수해감으로써 다시 토네리는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빼앗긴 토네리는 최후의 반란으로 하무라의 전생안을 파괴해서 생긴 수많은 배관을 자신에게 끌어들였으나 차크라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몸이 붕괴될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루토는 토네리에게 뛰어들어 그를 구출해주었고 히나타와 함께 토네리를 오우츠츠키 본가의 무덤 앞에 데려와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히나타로 인해 하무라의 진위를 알게 된 토네리는 나루토와 히나타에게 달이 지구에 접근할 일은 없을 것을 약속했고 평생 달에 남아 죗값을 치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히나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인지 토네리는 훗날 히나타의 아들인 보루토에게 언젠가 찾아올 위험을 경고하며 보루토의 잠재된 힘을 각성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행동이 오우츠츠키 일족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 죄목으로 오우츠츠키 우라시키에 의해 만년의 시간 동안 얼어붙은 채 방치되는 시간 동결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